나랑 동갑인데 어떻게 축구를 걷기도 힘든 나이인데 비밀등에서 아직도 아니 나 그래 유로 보는데 포르투갈이 아직도 페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겁나 잘해. 아니 페페 50 아니야? 아니 50은 아니고 페페 뭐야? 40도 한 40 좀 넘었지 이제. 한 85쯤 되지 않아요? 84? 83. 3? 83. 와, 호날두보다 두 살 많지. 진짜. 41인가 그럴걸? 아, 그리고 호날두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제 좀, 아, 씨. 좀 그랬어요, 좀 보기. 아, 프리킥도 다 차, 자기가 차더라고. 잘 차긴 해, 근데. 보면은. 빗나가서 그렇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정답은 틀렸지만 빨랐지, 이거잖아, 그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세게 차긴, 세게 차는 건 잘하지, 무에서는. 어, 하나, 그리고 그, 자기가 안 찼잖아. 맞아, 차는 제가. 맞아, 맞아. 맞아. 오늘 안 가져왔어요, 신발. 작가님. 여러분, 신발 가져오라고 인스타에다가 예. DM 폭탄 좀 보내주세요. 마피아 있는 날. 작가님이 지금 문자 예약해놨어요, 다음 녹음. 아 근데 어떤 분이 그냥 넉살 머리 감아놓은 좀 다짜고짜는 너무한 거 아니오? 응? 어제 감았으면 됐지. 아 진짜 씨. 안 감았어요 머리. 머리 감는데 얼마 걸려? 아 뭐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뭐? 말려? 그러면? 아 말리죠. 말려야 되는데 드라이? 뭐, 안 말라 잘. 확실히 길면. 근데 지금은 잘라서 그나마 좀 난데. 선풍기로 말려 아니면 드라이로 말려? 드라이로 말리죠. 드라이로 말리고 운동하고 그래서 머리 말리고 요즘엔 더워가지고 땀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와. 샵 갔더니 샵 선생님이 머리 드라이로 꼭 말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두피를 안 말리면 그게 탈모가 무조건 오기 때문에 두피가 습관이 무조건이야. 절대 안 말리고 그냥 자연 건조였는데 근데 두피를 말리라고 했어. 그럼 머리는 안 말리고 두피만 어떻게 말리냐? 두피를 드라이기로 이제 그냥 쬐는 거. 두피만 이렇게 말리는 거야? 아니 안쪽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여기가 젖어 있으면 다시 스며들 거 아니야? 어차피 말릴 거면 머리 다 말려야 되는 거야. 아니 걔네들이 뭐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리로 쭉 올라가는 거 아니야 다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하라고 좀 하세요. 대머리 되기 싫으면. 왜 꼭 그걸 그렇게까지? 어차피 다 유전자야 탈모는. 그거는 정말 맞아요. 나 뭐 모자 쓰지 말란 말 중딩 때부터 들었는데 아니야, 사람도 없어. 진짜 제가 인생의 절반을 모자 쓰고 살았는데 별 그거 없어. 그 저희 그 나왔던 친구 오디 그런 친구 보면 이제 그냥 아 어쩔 수가 없구나 안타까울 뿐인 거죠 그냥. 오디는 맨날 그걸로 소환돼. 음악으로 소환해 좀. 와이프가 오디 보고 원래 대멀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가 분노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대멀인 사람이 어디냐고. 그 무슨 말이냐고. 원래 대멀이 뭐냐고 도대체. 사람들의 원래라는 말은 언제부터일까? 그래서 오디가 발끈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좀 더운 것 같은데? 여기 근데 저기잖아요. 이거 다 열어야지 이거. 이거 돌려서 열어야지. 왜 또 다 닫아놨어. 우리 오디. 아 근데 오디가 체력도 좋고 같이 운동하는데 아 대단합니다 정말.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 어우 우리 윤우가 아들 똥을 엄청나게 시원하게 쌌다고. 똥 사진을 보내줬어? 아니 아니 샤워 핸들까지도 범벅이 됐다 뭐. 근데 아이들이 정말 신기한 게 잘 싸면 잘 자요. 거의 내 생각에 컨디션의 한 80%는 똥이야. 그걸 못 해결하면 잠이고 먹는 거고 다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잠을 또 잘 자야 잘 싸고. 근데 이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또 속이 안 좋으면 못 자고 그럼 똥을 또 못 싸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왜 하는 거야 지금 방송 켜놓고? 그러니까 다들 좀 배변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한다. 남의 애기들 똥 쌌다는 얘기 여러분 그래도 들으세요. 그것도 좀
정 없이 정 떨어지게 남의 얘기라고 하는 건 조금. 내 얘기를 아니잖아. 대부님이 될 수 있는 조카들. 거죠, 대부님이. 예. 조카들. 예. 불러? 소세지 먹고 있었는데 기분이 참 좋네요, 라고. 아, 자동으로 열리는 거야. 그럼 내버려두면 그냥 놔두면 돼. 배변 활동이 좋아야 한다. 민준님이 운동을 좀 엄청 하셨나봐요. 몸 되게 좋으신데? 가슴 근육이 딱 이렇게 가슴 딱 벌어졌던데? 뭔가 내종족이지. 진짜 비슷해. 체형도 너무 비슷해. 오프닝 다 했어? 네. 그럼 지금 들어오시고. 마치 대역 배우 같은 느낌이야. 형이랑 너무 비슷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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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이 엄청 빠르네요. 많이들 들어오셨네. 왜요? 신기해요. 원래 이렇게 예. 조용 정적. 아 조용. 아, 예, 예. 좀 떠들까요? 좀? 아니야. 아, 네, 좀 적응하고. 아니야. 예. 좀 조용했죠. 방금 너무 조용했다. 아 죄송합니다. 아 형님 좀 사발 좀. 형님 사발 좀 풀어봐요. 좀 얘기 좀 하세요. 한화가 지금 9위죠. 어, 저 솔로가 아니 왜 그거야? 아, 김포가 4위죠. 예. 아 지금 예. 곧 승격하고 있죠. 어, 들고 다니시네. 아 제가 좀 김포 이제 많이 영업을 하려고. 아 정말요? 네, 저희 지금 하시는 팀이구나. 부장도 더 좌석도 많아지고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 찾아오시라고. 그러면 그 김포가 승격하면? 같이 계속 함께 하시는 거죠? 어, 그렇죠. 그랬으면 그쵸? 좋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되게 더 싸해진 것 같아요. 더 싸해진 것 김포 잘해요. 네. 지난번에도 승강 플레이오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 잘 아시네요.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 캐스터입니다, 저. 오! 이 무슨 스포츠 전문가 저 축구 캐스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오 이게 어떻게 동시에 와우 더 열심히 해야겠네. 서로에게 무례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잘 알고 왔는데 오 열심히 살아야겠네. 아 근데 정말 인기가 실감이 되네요. 댓글 속도가 엄청 빨로. 아 진짜요? 예, 이 정도면은 뭐 오디랑 뭐 그런 친구들 나왔을 때는 속도가 아예 차원이 다르네요. 예. 오디요? 네. 예, 오디라는 제 또 동료 뮤지션이 있어서 예, 그냥 뭐 있어야 그냥 뭐 잊으셔도 돼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예. 오디요? 이름이 참 그렇죠. 예, 오디라는 세상에. 요기요도 아니고. 예. 오디오? 귀엽습니다. 오디는 뽕나무에 뽕나무 열매를 오디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오디는 아닌데. 예. 휴대폰 쓰시면 모니터링 가능하시고요. 마이크 테스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요? 네. 말씀해 주시면 안 쓰셔도 돼요. 네. 네. 그냥 마이크에다가 한번 인사 한번 쓰게. 왜? 왜 이런 거 처음 해봐. 아, 어머! 아, 별거 아니에요. 아. 오. 안 들을래요. 왜? 제 목소리가 별로예요. 아 목소리가 별로였어요? 왜 목소리 좋으신데?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저음이시네요 되게. 네. 네. 알토입니다. 장군 목소리랍니다. 장군까지 갔어? 마이크 테스트 겸 인사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치어리더 하지원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어리더 우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내 건 너무하네. 아니, 테스트 할래? 이거 뭐야? 헤드폰. 왜 어떻게 했는데? 아, 15년 정도를. 아, 여기 있는 거 다 오래됐어. 아, 이건 너무한데. 이 올림픽 사다. 이렇게. 아니, 그러기에는 옷벗고는 좀 좋아 보이네. 아니, 다 줄, 딴 건 다 줄. 잘 안 쓰길래. 아, 써? 쓸 거야? 아, 쓰죠. 안 들리는 거. 소리 똑같아. 아, 소리 똑같지. 아니, 왜 그건. 감별되는 건 아니죠. 기계가 안 보이는. 쇠가 보이는 것 같은데. 따끔할 것 같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입니다. 야구 모자를 매일 쓰고 다니지만 야구는 전혀 안 보는 남자 넉살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꼭 이렇게 관련된 분들 나오면 저를 짓이기려고. 아 원래 그런 거죠. 그런 거죠. 포지션이 원래? 아무래도. 예, 원래 좀 짓이겨지는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전 애도 있고 결혼도 했는데 예. 뭐 막. 모자는 쓰지만 뭐 보지는 않는다는 동. 채팅창에 그 맛에 부르는 건데라고. 하긴 내가 그거라도 안 하면 여기 앉아 있을 예. 이유가 없죠. 익숙할 때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 뭐 야구 모자지만 진짜 야구 무슨 구단 모자를 쓰진 않죠. 그냥 챙이 있는 모자 쓰는데 야구 모자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모자엔 챙은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비디가 아니고서야 챙이 다 멍거지 말고는 예. 챙이 다 있어서 이제 예, 야구 모자라고 있어요.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예. 근데 저도 뭐 시구도 하고 뭐 해봤습니다. 다. 아, 시구했어요? 아 예전에 해봤죠. 어디서 했죠? 아 어디였더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냥 그 제가 뽀송이랑 닮아가지고 예, 그 세탁업체 캐릭터 이름이거든요. 크림 땡땡땡. 예, 땡땡토피아. 그래서 그분이 브레이크 댄스를 엄청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때 그 팀에 가서 제가 시구도 한번 해보고. 알겠습니다. 예, 야구 압니다. 예, 아홉 명 구대. 되게 얘기했네요. 좀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배송. 소개를 한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알았어, 오케이. 아, 제가 진행을 잘못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구 열풍이 핫한 요즘 같이 인기가 치솟고 있는 치어리더분들. 팀 성적은 미지근할지언정 이분들은 날이 갈수록 핫합니다. 응원전에서 항상 밝게 웃고 파이팅하고 리액션 해주며 건강한 에너지를 선사해주는 한화이글스의 치어리더 대표 우수한 치어리더 하지원 치어리더 두 분을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어리더 하지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치어리더 우수한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저희 남침자극방송 베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베텐에 치어리더 분들이 전에도 오신 적 있어요. 이제 두산 쪽에서 또 서현숙, 이나경 치어리더 오셨고 그리고 안지연 치어리더랑 이다야 치어리더가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오늘 좀 무례하네요. 우리 방송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재채기와 사랑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방이에요? 가난과 재채기 그리고 사랑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뭐 사랑 뭐 막아야 돼요? 말이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아무튼 재채기 찾는 사람이 있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치어리더 또 선배님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이렇게 네. 두 분 가장 요즘 핫한 치어리더 인정하십니까? 넵. 아유 왜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되죠. 예. 네. 인정합니다. 그렇죠. 워낙 핫하시니까 각종 예능 섭외도 많이 받고 계신데 라디오를 처음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유, 라디오를요? 저희 영광이네요. 너무 긴장됩니다. 어머니가 어떠세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아, 헤드셋, 헤드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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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헤드폰이 뭘 신경 쓰겠습니까? 사실은 저 베텐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진짜 라디오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 그래? 아 그럼 이거는 뭔가요? 가짜 라디오, 가짜 라디오. 이거는이라니. 가짜 라디오 뭐예요? 아, 왜냐면은 좀 뭔가 좀 소소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막. 막 뭐가 또 크고 막 안에 막 이렇게 막 콘솔 뭐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아니 라디오는 다 똑같아요. 예, 뭐 저희 뭐 케이터링이라도 있어야 예, 됩니까? 저는 아직도 약간 해적 방송 느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 소소한 느낌이랄까. 방송 중에 생리 현상은 좀 자제해 주세요. 아니 제가 뭐 여기다 뭘 이렇게 소변을 본 것도 아닌데 예, 생리 현상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뭐 큰일을 저지른 것 같네요. 변활동이죠. 아니 저
알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 꼭 지금 귀한 분들 모시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예, 채팅창이나 뭐 이런 거 분위기 보니까 어떠세요? 왜 못 터지셨어요? 지금 하지원 채리도 뭐. 약간. 예. 뭐 보고 오셨어요? 뭐 보고 오셨어요? 좀 자극적이죠. 더러운 얘기. 아 죄송해요. 예. 아, 돼지랑 뭐. 어 돼지가 있어요? 어, 갑자기요? 돼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야? 나왔다. 배성재 돼지 그냥 있네. 전혀 맥락 없이. 아, 아이디가요? 네, 아니 그냥 채팅으로. 아이디가 있었어요. 아, 아이디 있죠. 하필 그걸 네. 읽으셨네. 근데 진짜 웃긴 게 내가 가만히 이거 가끔 보잖아요. 네. 정말 맥락 없이 5분에 한 번씩 배성재 돼지라고 그냥 와요. 꾸준히 올리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가볍게 무시해야 되는데 그걸 또 건져내셨어요. 아, 이런 분들이 너무 웃겨. 무맥락. 5분에 한 번씩 꾸준히. 아, 네. 자, 넉살 씨는 어떻게 처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저희 네. 베텐이 자랑하는 밀라비뇨 네. 넉살 씨 한번 보세요. 밀라비뇨 안 늙.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네. 안 늙나요? 안 늙어요. 넉살이. 늙죠. 항상 기구쟁이. 늙었어요. 죄송하지만. 메시랑 동갑입니다. 오!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 또 진출시켰죠, 메시가. 예. 자, 넉살 씨는 야구를 예. 응원하는 팀 혹시? 정해놓은 거 있으십니까? 있죠. 왜냐면은 저는 근데 아직 그 팀이 있나? 아 이거 잘 몰라가지고 아니 뭐 그렇죠. 목동에서 오래 청구 핀토스일 수도 있고 목동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때 목동에서 팀이 하나 생겼어요. 아 히어로즈. 어 지금 히어로즈예요? 그때 NC였던 것 같은데 제가 NC는 목동이 아니라 저기 아 예. 마산 가만히 창원. 있어야겠구나. 예. 예 아무튼 목동에 그때 처음 구장 생겼을 때 예. 사실 서울이니까 LG 팬이에요. 예. 고등학교 때 아. 처음으로 가봤어요 LG를. 어휴. 말 시켜놓고 저희가 조마조마하네요. 아, 이게 되게 역설 때문에 방송 폐지될까 봐. 민감하죠. 예. 물에 대단하네요, 예. 진짜. 뭐 예. 뭐 아주라 뭐 이런 건 알아요. 아, 아주라. NC를 넥센이랑 헷갈리셨어. 그럼 넥센. 뭐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 아직 있죠? 뭐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아, 바뀌었어요. 예.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야구 얘기 오늘 하지 마세요. 아니, 구대구. 아니, 왜냐면 야구 구대구. 구대구 맞죠? 9명대 9명이. 아. 예. 어, 한꺼번에 축구처럼 구대구로 싸우진 않죠. 전쟁을 치르고 돌아가면서. 예. 예. 내야수 외야수. 예. 토수와 타자. 오. 어. 불펜. 오. 오. 방망이 야구 방망이. 야구 곡. 이 정도면 뭐 끝났네. 입 좀 꼬매놨으면 좋겠는데. 너무 불안한데. 이 정도면은 야구 팬들이 몰려와서 저희 방송 폐지시킬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가만히 있을게요. 그래요. 잘 몰라요, 사실. 우리 같이 하는 유희관 씨가 이제 그렇죠. 야구 선수 출신. 전설적인 예 선수잖아요. 맞아요. 또 느린 공으로 유명하신. 그리고 저기 얼마 전에 유희관 형님 얘기가 나와서 사진 그 머리카락이 잘린 사진 봤거든요. 중계 사진 아세요 혹시? 그렇죠. 예, 이쪽 위가 네. 그 사진에 다 안 담겨갖고 유희관 형님 위가 잘려 있더라고. 개막원처럼. 그거를 봤어요. 강제로 네. 커팅을 예. 했었는데. 그거 봤습니다. 예. 예. 자 아무튼 귀한 분들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정말 핫하고 프로야구 출범 이래 최다 관중 전반기에만 흥행 돌풍입니다. 야구장에 계신 두 분이니까 야구 인기를 이제 현장에서 실감하고 계시겠네요. 네 실감하고 있죠. 뭐. 만원 관중이 좀 많이 돼가지고. 네네.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팬들은 이제 선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치어리더도 팬클럽이 다 있으시고요. 그렇지 엄청난 인기를 네. 또 두 분도 예. 팬들이 엄청 또 좋아하시잖아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이 클 것 같은데. 작고 소중한 저희 팬. 아니 지금 이 채팅 올라가는 속도만 봐도. 네. 갑자기 멈췄는데. 아니 지금. 돼지 얘기 나올 때만. 그래서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이분들도 되게 자극적인 걸 찾는 분들이라. 그렇죠.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지원 씨는 이번 맥땡 잡지 7호로 표지 모델도 하셨습니다. 네. 예. 이게 당대 최고들만 할 수 있는 표지 모델인데. 그렇죠. 넉살 씨 안 해보셨죠? 욕심을요? 안 해보셨어요? 네. 맥땡을? 네. 아무래도 제가 저는 해본 적 있습니다. 어? 네. 진짜요? 그, 월드컵이 열리는 달에 그때 폐간될 위기에 처했다고 그때 위기였어요. 전량 폐지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던데 그럴 뻔했어요. 와 표지에 배성재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전면 표지인가 뒷면 표지인가 그랬어요. 후면 표지인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인터뷰는 해본 적이 있죠. 예. 예전에 되게 한 10년 전쯤에 예. 이 표지에 근데 성재형이 참. 아 그때 예. 예. 남자분들이 보는 잡지니까 그렇죠. 저도 남자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니즈가 맞았다. 남신적. 남신적. 발음을 조금 뭔가 맞네요. 그죠? 그 당대 최고들만 할 수 있는 뮤지인데 어떻게 찍을 때 그 즐거우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모든 컨셉 사진이 다 야외 촬영이었어가지고 아 이거 오셨겠네. 네. 힘들었겠다. 너무 더웠어요. 아유 예. 우수아님은 이제 곧 또 하실 예정이시겠죠, 그죠? 불러주세요. 그쵸, 저. 왠지 곧 하실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공급이라고. 예. 잘 받아치시네요. 자, 하여튼 두 분의 인기는 치솟고 있는데 한화 이글스 성적은 뭔가 또 인기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최고의 인기 구단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예능 찐팬 구역. 네. 보시죠. 네. 네. 아니. 네. 아니요, 내는 예. 예. 내니오를 오랜만에 제가 들어보네요. 하나 이글스 땡튜브는 KBO 최초 30만 구독자도 있고. 아, 맞습니다. 유명 브랜드 콜라보 상품 또 굿즈 발매 이렇게 하나 이글스는 장외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혹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저희도 이제 그 한글스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끔 뵙는데 진짜 엄청 열정이 많으시고 최대한 또 많은 고 다양한 거를 찍으시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네. 노력을 해야지 또 땡튜브에서는 파워를 가지려면 네, 예, 일반적인 거에서는 예, 쉽지 않죠. 한화를 공개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뭐 유명인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뭐 컬투 김태균 형님도 그렇고, 그렇죠. 저도 야구는 잘 모르는데 하나라는 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조인성 씨, 조인성 씨, 조인성 씨. 차태현님이랑. 차태현. 예. 근데 밈도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약간. 어떤 밈을? 뭐 수명이 준다든지 막 미치게 한다든지. 뭐 대부분 좀 화끈한, 되게 자극적인 밈들이 많았어요 하나에 대한 예. 것들은 제가 알기로. 모르고 얘기가 되게 무례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잘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네.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수명이 준다라는 거랑 네. 미치게 한다를 되게 진지한 얼굴로 얘기하니까 농담처럼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스포츠에는 항상 드라마가 있는데 네네. 더욱 드라마틱한 팀이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쵸. 이기더라도 쉽게 이기지 않는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대변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직박님 아시죠? 네. 예. 그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한글스 팬분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알았거든요. 네네네. 보니까 어떠세요? 작년에 쉬고 오셨을 텐데 진짜? 아마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신가 했는데 또 치과 의사의 맞아요. 마술도 맞아요. 하시고 개그맨 출신이고. 네. 별 느낌은 없죠, 그냥. 아, 그런 분이구나. 근데 되게 영상 하나 봤는데 유쾌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부럽다. 예. 네.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는 어떤 게? 덜 유쾌하세요? 네. 아니, 제가 네. 좀 재밌는 걸 좋아해서. 아하. 부럽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성적이 만약에 좀 그 안 좋고 경기가 안 풀리고 그러면 치어리더 분들도 텐션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감정 조절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 집 가서 맛있는 야식 먹을 생각. 아 거기서는 그래도 그 이긴다는 네. 생각 끝까지 갖고선 좀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지 팬분들이 그런 모습을 봐주시고 더 끝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프로 의식이 있어야 되지만 할 수 있네요 약간. 팬분들도 야구를 보러 오시기도 하지만 그 스트레스 풀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저희 응원 단장님도 항상 여러분들 즐기러 오셨잖아요. 뭐 응원가 부르고 갑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경기가 9회 말까지서 지더라도 이제 더 붐업 시켜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야구야말로 진짜 마지막까지 모르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뭐 10점 차이가 20점 차이가 나도 막. 예, 그러진 않겠지만 왜냐면 뒤집어지진 않죠. 그래요. 모르시죠. 30점 차이가 나도 막 20점 차이는 잘 안 뒤집어지죠. 잘 안 그래도 20점 차인데 뒤집어지면 그거는 이제 다음날 끝나겠죠. 그렇죠. 다음 CNN에도 그렇죠. 나와요. 농구냐? 지금 농구랑 야구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야구공 사이즈가 어떻더라? 이게 아니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렇죠. 예예 예. 손이 큰 분들은 이제 한 손으로 잡고 그래요. 자, 녹음하는 오늘은 한화 경기가 없는데 이렇게 쉬는 날은 주로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오늘 오기 전에 운동 갔다가 연습하고 왔습니다. 프로다 프로. 야, 우수한 치료단은 어떻게 그럴 수가라는 표정이신데. 뭐 하고 오셨죠? 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독서를 하고 독서를 했다고요? 무슨 독서? 죄송해요. 맥땡?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7시에 일어나서 독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주셔서. 그러니까요.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진짜 저 다 믿으니까. 웬가라면. 지금 넉살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지금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다는데 그럼 뭐 시어리도 거짓말을 해서 독서하고 그래? 운동하고 그다음 출근해서 또 하시고 연습도 응원하시고 하하 쉽지 않네요. 잠을 한 4시간밖에 못 주무세요. 자 그럼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 베이비에게 이유식을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마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 베이비에게 이유식을 3, 2, 1 우수한 2001년생 별명은 구수와 원래 LG 팀스 팬으로 SNS에 치어리더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면서 2020년 농구팀 원주 DB 프로미의 치어리더로 시작 2021년 시즌 LG 트윈스 치어리더로 활동하다가 휴식기를 갖고 다시 2023년 하나 이글스로 2년 만에 야구 치어리더로 복귀 코로나 시기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학업과 일행은 병에 코로나 시기 끝나고 마스크를 벗자 SNS 커뮤니티에 화제를 모으며 인기를 거뒀고요. 카더가드 채널, 노빠구 채널, 김혜준 채널 등 다양한 웬양에 출연했고 예쁘다는 말보다 웃겨다는 말을 좋아하고 맵진에서 편집도 하지만 먹는 걸 좋아하는 맛집 탐방으로 나중에 DJ인도 노래하고 싶다는 심의 부자입니다. 다음은 아주 2002년 2월 22일 콩콩정생이 어렸을 때부터 가수 아이돌 꿈을 키우던 중 잠실 야구장 근처 고깃집 친구 대신 알바를 하다가 스카우트였습니다. 2018년 고2 때 치어리더로 데뷔 첫 데뷔부터 탄다로 골목주 남초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던 화제 인물이고요. 2020 시즌까지 활동하다가 원래 꿈이었던 연기나 모델 가수가 되기 위해 은퇴를 선언을 걸어다가 동료 대신 급하게 자리 채우려고 치어리더에 다시 합류했다가 2021년 농구 시즌을 통해 복귀했고요. 이 사람은 웃긴 사람 본인도 개그 욕심 있는 개그 케이맨 임시한 다음 걸로 유명해서 소녀시대 임시한 코스프레 특별 공연으로 화제가 되었고 역시 다양한 맴냄은 땡튜브 배출하면 밝은 에너지 전파 중에 치는 게임 특히나 안무짜리 건강비를 위협합니다. 아 시간은 51초. 아쉽습니다. 이유식만 드리고 어머님 커피는 또 이번에도 못 드리게 됐네요. 아, 또 못 드리게 됐네요. 예, 어머님께서 무카페인으로 생활하시니까 지금 2년째세요. 잠을 실패해가지고. 잠을 굉장히 잘 주무세요. 제가 요즘에 슬슬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카페인 거리두기를. 효도 좀 하세요. 아, 50초는 진짜 힘들어.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아들만 알아. 자, 두 분 다 치어리더 생활을 일찍 시작하셨는데 하지원 치어리더께서는 무려 고2 때 네. 시작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고2 때 친구 대신해서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다가 그때 이제 당시에 치어리더 하셨던 언니가 저를 보고 예. 이제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캐스팅이 됐습니다. 와, 바로 그냥 그 현장 스카웃이 되신 거예요? 네, 근데 고민하겠다고 하고 며칠 뒤에 연락드렸어요. 오, 와, 고등학생도 치어리더 활동을 그래도 할 수가 방과 후 시간이라 그런가? 그래서 평일 경기는 못 들어갔고요. 그래서 주말 경기로만. 주말만. 그렇군요. 근데 우수한 치어리더가 하지원 치어리더에게 뭔가 이거 뭐 나이 어린 선배신가요? 어떻게 됐냐? 이게 족보가 예. 어떻게 됩니까? 서열과 족보. 예. 제가 이제 더 늦게 데뷔를 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근데 지금 이제 02년생, 01년생인데 친구로 지내고 있어가지고. 아하. 2월생이니까 그런 네. 건가요? 네, 제가 빠른 입니다. 아, 학년이 같군요, 그러면. 네, 학년이 같아요. 아, 그럼 뭐 불타. 근데 치어리더 계통에서도 조금 위아래가 좀 있나요? 선배 뭐. 야 후배 뭐 이런 거 야 후배 뭔가 좀 이렇게 선배님 이러지는 않는데 그냥 뭐 근데 저희 팀은 좀 다른 팀은 모르겠는데 저희 팀은 좀 친한 편이어가지고 그냥 언니 동생 이렇게 뭐 집합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집합은 뭐 정강이를 발로 찬다든지 저... 왜냐면 선후배라면 약간 그런 그러니까 군기가 그렇게 세지 않군요. 예. 네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없네. 한 팀에 몇 분이세요 치어리더? 저희 팀에 아마 지금 13명인가? 13명이요? 12명인가? 아, 그렇게 많으세요? 최근에 좀 면접을 보고 더 인원을 늘려서 아, 이게 이제 매일 경기가 있으니까 로테이션처럼 하시는 네, 거군요. 네, 맞아요. 로테이션. 아, 그럼 한화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같은 회사 소속이신 건가요? 아, 아니요. 저희는 아니에요? 회사가 두 개. 아, 그래요? 그럼 뭐 저희 프로축구 김포FC도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뭔가 이제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한 팀이? 네, 김포 FC는 저희 회사가 하고 있어서 네 명씩 로테이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주말에는 축구를 하시고? 주말이 아니어도 주로 경기 있는 경기 네, 있는 날. 근데 너무 바쁠 것 같은데 축구까지 같이 하시면 거의 쉬는 날이 많이 없겠네요. 요즘은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이제 시즌이 또 하고 네. 있으니까 와 진짜 힘들겠다. 와 엄청 힘드시겠네요, 진짜. 또 하루 종일 또 그러니까 그 응원을 하셔야 되니까 에너지를 완전 막 쏟아야 되는데 경기 길어지면 진짜 진이 빠지겠네. 그리고 보니까 우수한 씨는 특이하게 LG 트윈스의 팬이었다가 한화 치어리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다 LG 팬이시고. 어허. 이거 어떻게 처신은 어떻게 하세요? 해명해.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이제 LG 트윈스 경기를 직관 갔다가 이제 이 직업을 알게 되고. 예. 빠져서 하게 된 거여서 시작은 이제 그쪽 팀에서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 디즈리스. 아, 이런 일이지. 이런 일이야. 그러니까. 어, 그러면 LG 내가 진짜 좋아하는 타자가 있는데 삼진 잡혔어요. 한화랑 할 때. 아, 근데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고 저도 이제 한화에서 응원하는 어떤 날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완전히 한화 팬이 아~ 되신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는 어~ 무조건 한화 이글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예. 예. 아니, 뭐, 저 불교 집안에서도 목사님 나오고. 인간에서 다 잘 안 나와요. 오늘 야구까지만 하시죠. 종교도 만들지 마. 빨강, 파랑 뭐 이런 얘기만 할까요? 그럼 뭐, 오늘 뭐 침착맨이야? 아니 뭐 이 정도 얘기도 못해요. 제 친구가 목사예요. 하차하라고. 예, 하차하라고. 진짜 목사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예. 제가. 예. 풀지 마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랑만 있을 때 푸시고. 아니 이 정도 얘기도 못해요. 아, 손님들이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스브스 꽉 막혔네. 이 정도 얘기도 못하면 참. 자, 두 분 다 농구팀 원주 DB 프롬이 치어리더 경력이 있으신데 네. 농구랑 야구랑 좀 다른가요? 그 응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우선 들어가는 인원부터가 좀 달라요. 농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은 9명이 들어가고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말 경기 뭐 6명, 뭐 홈 경기 4명 이렇게 좀 인원수부터가 좀 다릅니다. 아, 농구가 훨씬 좀 규모가 크네요. 네. 농구 그럼 치어리더 분들은 그 이제 뭐랄까 작전 타임 이럴 때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작전 타임 딱 불면은 나가서 공연 1분 30초 정도 하고. 아. 그러면 그래도 조금 농구가 좀 편한 편인가요? 하실 때? 스웨리딩 할 때? 좀 다른 게 이게 약간 밸런스 게임인데 저희는 농구 팀은 이제 오프닝을 매번 준비해야 돼요. 저희는 이제 짜야 되는구나 또 뭐를. 좀 자부심이 있는데 좀 힘든 뭐 퍼포먼스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아, 준비하는 시간이 길구나. 네, 아, 실내라서 오히려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프닝 공연을 준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선수들이 코트로 뛰어들어오기 전에.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히터를 틀어놓아요. 왜, 왜요? 너무 힘들어, 진짜. 왜요? 그건 모르겠어요. 선수분들 이제 부상 때문에 네, 아, 열을 더 같은데. 에어컨이 아니라 오히려 히터를 틀어놓으니까. 네. 와, 여름에도요? 여름에는 농구를 안 해서. 아, 그렇지. 잘 몰라요. 네. 아예 몰라. 겨울 여름에... 스포츠라고 봐야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을쯤 네. 시작해서 겨울에... 겨울을 통과해서 봄 이렇게 유럽 여름에 안 하는구나. 유럽 축구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제일 편합니다. 오늘 그냥 입 닫고 있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아, 제 뭐 농알못 종교 얘기나 뭐 가끔 얘 하고 뭐 그렇게 그냥 예. 오늘 노래할 결심 했냐고.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서서 녹음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예. 가만히 있을게요. 예. 그래요. 어떻게 우수한 치료는 어떠세요? 어떤 종목이 제일 좀 편하거나 제일 좋다? 좀 그래도 할 때 부담감이 덜하다? 차이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 편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진짜 그 종목마다 장단점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아, 또 그 종목마다의 매력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저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그냥 감사하고 안 다치고 잘 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뭐랄까 준비된 AI 같은 답변을 아니 왜냐면 얼마 전에 또 네. 저희 같이 룸메이트 한 방 쓰던 룸메이트 네. 언니가 다쳐가지고 아우 왜 그러니까 그치 아무래도 공연을 하다가 네.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제 따로 다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게 되셨다 하셔서 네네. 뭔가 엄청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부상이 있으면 절대 할 수가 없지. 네. 아유, 그렇군요. 축구장이랑 야구장이랑은 뭐가 좀 어떻게 다르세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포터즈 분들이 따로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응원하는 거를 이렇게 지휘하 뭐라고 해야 되죠? 리드하지 않고. 네, 네 리드하시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응원을 하고 아~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야구는 이제 보면 치어리더 팀 자체가 응원을 주도하는 그렇지, 느낌인데 그렇지. 네, 축구는 서포터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들한테 그쪽에. 살짝 이제 또 같이 가야 되는 게 있고. 맞아요. 아~ 또 그런 차이가 있구나. 보니까 이제 그 서포터들이 보통 골대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이 이제 세고. 맞아 맞아. 이제 중앙 본부석이나 네. 패밀리석에 있는 분들은 좀 이제 라이트하게 네. 보러 오신 분들이 네.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또 치료대 분들이 그렇지. 많이 또 도와주시더라고요. 아, 예. 축구는 거기를 약간 따라가는 거고 그렇죠. 야구는 또 주도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비주얼로 유명했던 두 분인데. 했던이요? 네, 그러니까 유명한 그 서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했던은 조금 좀 아무 대본이 이래 저희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 했던이라니. 우수한 치료대께서는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를 벗었을 때 반응이 엄청나게 폭발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발했나요? 아 근데 저는 네네. 진짜 또 막이
그 마스크 시대 때 네.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거의 농구 시즌, 야구 시즌 이렇게 한 시즌 동안 팬분들을 마스크 쓰고 뵈서 이제 숨겨진 예. 얼굴이었는데 네네. 저도 이 마스크 쓴 얼굴이 되게 예쁘다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뻐 예뻐 지금 그치. 지금도 예쁘셔가지고 네. 서사를 제가 잘 모르고 있네요. 마기꾼이라 그러나? 네, 마기꾼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네. 네.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쓰이잖아요. 네. 입 딱 벗었을 때 너무 이쁘거나 멋지거나 아니면은 우 뭐 괴물. 괴물. 성재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저, 마스크를 벗는 순간 아우 뭐야. 저 요즘도 써요 그래서. 아. 저를 아는 분들이 없을 때는 마스크로. 예. 아무래도 예. 그렇죠. 타인들을 위해서 배려를 좀 부탁드린대요. 예. 자, 그리고 하지원 씨는 아이돌의 꿈도 있으셨고 네. 기획사의 스카우트제인 혹시 없었습니까? 저 치어리더 데뷔한 다음에 연락이 좀 왔어요. 아. 근데 나이도 어리고 사실 가능하지 맞아.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러 갔는데 안 네. 됐죠. 특이하다.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너의 이게 너의 직업인 거야. 그치 그치. 나는 행복해. 노래를 엄청 잘 부르신다고 들었는데. 아 아니요 이건 좀 거짓되고요. 그냥 잘 그냥 합니다 열심히. 어이 슬쩍 한 소절 보내실 수 있나요? 목소리가 좋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근데 다 보여준 적이 있으시죠? 혹시 너무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뭐 시킨다고 다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네. 혹시 뭐 한 소절 해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좋은데. 오디션 때 무슨 노래 혹시 하셨어요? 오디션 때 아마 뭐였더라?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것 불러도 돼요? 그럼요. 즐겨 부르시는 거? 어제 부른 거? 이걸로 들어야겠다. 어제 부른 거? 제목이 뭔데요? 그래 맞아 맞아. 그 내 사랑 내 곁에 부르겠습니다. 내 사랑 내 곁에?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네. 오 대박. 뺑. 됐습니다. 에코 넣어주세요. 좋은데? 리버브 높여주세요. 갑니다. 내 사랑 아무도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요. 누가 웃겼어? 아무도 웃지 마. 누가 웃겼어? 하나도 안 웃긴데. 죄송해요. 네네. 춤 잘 추는데. 숨 쉬지 마세요. 숨 쉬지 마. 진짜 안 쉬었어. 진짜 안 쉬었어. 숨 멈춤.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좋았는데 왜? 왜 잘 듣고 있는데 왜 끊으세요? 그러니까. 왜? 네? 근데 진짜 좋아. 근데 음색이 음색이 좋아. 저음이고 이래가지고 그 아이돌 중에서도 약간 특이한 포지션을 또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그캐로. 무조건 개그캐요? 아니 저음이 좋으면 무조건 노래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정말. 어쩔 수 없어. 이건 타고난 목소리에 저음이 있다는 거는 예. 굉장히 좋은 탤런트입니다. 탈락한 이유가 있다는데. 탈락한 이유. 저희 지현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싸. 그래요. 자, 그 두 분이 넉살 절친인 카더가든 채널에도 출연하셔가지고 빠니보팅이랑 소개팅 그러니까. 하셨다고. 진짜요? 저는 자주나 어제도 촬영하고 왔어요. 진짜요? 되게 옛날부터 친구인데 요즘에 제가 이제 거기 땡튜브에 많이 좀 나가고 있죠. 카더가든이 소개팅 남으로 출연할 때 넉살 씨가 막 지시하고 그랬죠. 한번 한 적 있어요. 봤어요 예. 그거. 예, 근데 전 잘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카더가든을 잘 보면 걔가 약간 무맥락이에요 좀. 근데 너무 무맥락이라서 이게 제가 뭘 시켜야 될지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가님이 시키는 대로 거의 했고. 예, 저는 뭐 그냥 같이 나가갖고 좀 떠들고 여행 뭐 다니고 같이. 떠들고. 네. 근데 빠니보틀님을 또 네, 그때 한번 하셨다고. 빠니보틀님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끝. 아니 그냥 제가 평상시 빠니보틀님을 네.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하. 네, 영광이었죠. 어떠세요, 우수한 치료들? 정말 좋았어. 좋았다. 재밌었고. 네네네. 되게 친절하세요. 진짜. 카더가든님은요? 살짝. 친절함과는 거리가 살짝. 근데 그분이랑은 잘. 싸가지가 없다? 얘기를 못하고? 친절함과는 거리가 멀대.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내가 싸가지가 없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파니님은 그걸 이제 따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부끄러운 이런 그렇죠. 아무래도 짓궂게 하죠. 네, 짓궂은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간접적으로 장난을 많이 쳤기 때문에 네, 맞아요. 친절함과는 거리가 먼 거 맞죠. 그렇죠. 예. 근데 성격이 썩 좋진 않아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네? 뭐 아직 나오신 적도 있고. 네. 네. 네.
제가 워낙 친한 친구라 성격이 좋진 않아요. 예. 어. 소개팅 컨텐츠를 많이 하셨는데 진짜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두 분? 우수한 치어리던. 저는 다정한 사람이 다정한 사람. 원래는 어. 제가 항상 이렇게 방송 나가면 여쭤보세요. 많이 이상형. 근데 다정한다는 말을 지금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뭔가 최근에서는 아, 다정한 사람이 좋을 것 같다. 다정한 사람. 네. 좋을 것 같다는 뭐예요? 아직 만나보지. 아직 만나본 적 없는데 이제까지는 다정하지 않았구나 다들. 그러니까 좀 다정한 그런 남자가 매력 있잖아요.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스타일. 아하. 와우. 아 근데 이제는 좀 다정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얼마나 혹 얼마나 무리하게 대했길래 남자들이 막대하는 걸 좀 좋아하셨나 봐요. 굉장히 좀 배드 가이드를 그러니까 존중합니다. 아, 하지만 다정한 스타일. 다정한 스타일 어떤 스타일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속에 캐릭터로 본다면? 어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말해보세요. 예. 진짜 드라마. 그냥 누구 배우라도 상관없어. 누구든 뭐. 예, 자기 어떤 어 이런 느낌. 예. 장기용? 아, 나 진짜 아 열받아. 장기용 씨 참 다정하죠. 예, 기용 씨 제가 예, 방송 때 뵀는데 진짜 다정해요. 태어날 때부터 다정한 거잖아요. 이거 불공평해 세상에. 얼굴이 다정한 거. 울음소리부터 울음소리 다정하게 하면서 태어납니다. 나는 그분 걸음걸이가 엄청 다정하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촬영장에. 야, 태생이 다정한 사람들 좀. 아, 장기용님은 정말 제가 보자마자 다정해 그냥. 이런 스타일들 네. 무례한 스타일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잘못된 잘못된 배드 가이드. 그러니까 예. 랩하면서 태어나고 막 그런 스타일. 아, 나는 왜 이렇게 아, 다정하지 못해가지고. 다정한 키와 다정한 얼굴.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엄마. 왜 엄마? 나 왜 이렇게 좀 친절하게 나와주시? 커피나 좀 빨리 드리세요. 아, 하지만 체리도는 진짜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저는 좀 재밌는 사람 좋아합니다. 어, 여기도 써있더만. 예. 혹시 이것도 막 얼굴이 재밌는 사람 이런 거 아니죠? 궁금한데요? 꼭 들어야겠어요. 어떤 예, 재밌는 어떤, 사람? 예를 들면? 누가, 예를 들면? 누가 그렇게 재밌나? 아, 예를 들면? 예. 네네. 아, 근데 예를 들면? 아, 저도 그런 게 전 오타니 쇼헤이. 아, 웃긴 오타니 쇼헤이. 야, 아, 진짜. 오타니가 개그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존재가 웃긴 거죠. 네. 존재가 옆에 있으면 웃음 나오고. 네. 확실히 네. 재미 진짜 없을 텐데, 그거는. 야구는 정말 네, 대단하지만. 홈런 치는 거 보면 웃음 나오죠. 네. 아, 웃음이 절로 나지, 근데. 그렇죠. 비율도 재밌고. 예. 오타니? 오타니는 아, 정말 아. 제가 본 모든 야구 선수 중에 가장 진지한 스타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오타니가 네. 재밌다. 근데 와. 웃기긴 해. 웃음이 나오는 돈의 유부남인데, 그죠? 오타니 웃겨. 예. 진짜 뭐 아우 웃음 나오는 유부남. 예. 개그의 신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오타니. 예. 그러면 치어리더 하면서 이제 재밌는 경기들 많이 보셨을 수 있고 또 오타니도 좋아하시니까 그 메이저리그도 보셨을 텐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저는 작년에 저희가 우천 중단이 됐는데 저희가 그 최장 기록을 깼어요. 그래서 거의 160분 동안 중단됐었나? 그래서 그때 이제 팬분들이 이제 기다리면서 160분 이제 노래를 이제 콘서트처럼 네. 크게 틀어가지고 다 같이 떼창하고 막 이렇게 시간을 썼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네. 너무 중단된 게 안 풀리고 이래서 저희도 나가서 같이 춤추고 같이 응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사실상 취소가 됐는데. 아, 아니요. 그러고 재개됐어요? 네. 160분 동안 네. 취소가 안 되네. 그게. 아, 와, 대박. 날씨가 뭔가 이제 그 약간 간받나 보다.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면서 애매하니까. 오. 그라운드 정비되고 이제 바로 했죠. 그래서 다 합쳐서 160분. 160분이면 2시간 정도 반 2시간 뭐. 거의 반지의 제왕인데.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추가 수당, 야근 수당이 나오나요? 열정 페이 아니 열정이라고 하시고 열정 피읍까지 열정 피읍 열정 피읍 그러니까 네 받았죠. 경기 수당은 받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알겠습니다. 즐겼습니다. 재밌었어요. 전 비 오는 거 비 맞으면 비 오는 거 좋아해요. 네 그 올 거면 확실히 왔으면 좋겠어. 아 취소돼서 놀 수 있게. 아니 약간 좀 내려놓고 하게. 아 아예 그냥 아예 내려 아예 완전히 진짜. 아우 난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이제 너무 늙고 전 재미도 없고 다정하지도 않아가지고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왜 그런 식으로 형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형도 왜요? 비슷해요. 네? 형은 형은 너무 가슴이 차가워. 가찮아. 거의 로봇이라고 봐야 돼, 로봇이라고. 네, 네. 하나는 경기에 변수를 줘야 이긴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자 그러면 그 마피아 게임을 슬슬 해보려고 하는데 마피아 게임 잘 하시나요? 저 잘 한다고 자부는 하는데. 아 그래요? 제가 네. 하지원 씨는 잘 하시고 수환 씨는. 저는 근데 뭔가 얼굴에서 너무 티가 나가지고 웃음도 못 참고. 그래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제발 걸리지 마. 걱정 마세요. 제발. 예. 제가 진짜 못하기 때문에 걱정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예. 네. 하지원 씨는 이름부터가 뭔가 연기자 이름이잖아요. 맞네. 그렇죠. 뭔가 잘하실 것 같아요. 야 진짜. 아재 부부 맥락. 진짜 맥락 좋다. 예. 자 그럼 2부에 가서 마피아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따가 이거 뽑을 건데요, 제기 뽑기로. 이거 가리고 봐주시고, 이게 약간 비쳐가지고, 네. 가리고 봐주시고, 자, 신분 공개해주세요 할 때 펼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버리지 말고 어디 잘 숨겨놔주세요. 네. 네. 기리님 왜 셔츠, 하와이 셔츠 오늘 또 안 입었냐고. 하와이 셔츠 미친자거든요. 하와이안 셔츠 매니아. 오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셔츠를 딱. 그렇지. 안가는 날에는 위험하지. 네. 셔츠는. 맥락이 없네요. 너무. 아 지금 소리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기 뭐. 예. 예. 뭐. 아니요.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뭔가 좀 너무 참고 계신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하셔도 돼요. 예.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예. 생리현상처럼.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예. 생리현상을 방송이라서 이분들도 이제 준비하고 오셨는데 그냥 뭐 게스트란 사람이 으악! 부르니까 얼마나 여기 제가 막 하는구나. 막 제가 으악이라고는 안 했어요. 예. 그냥 액시 정도인데 예. 정말. 네, 이거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 오 계신 너까지 마피아. 요즘 핫한 야구를 더 재밌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야구장 여신들 한화 이글스의 치어리더 우수환 씨, 하지원 씨 두 분과 마피아 게임 하고 있고요. 야구를 짤로도 안 보는 예 남자 넉살 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여기 나와가지고 참. 짤도 잘 모르시죠? 알아요. 예, 구대구. 그래요. 구대구. 저 아까 선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구대구. 예, 구대구. 구대구 선수. 5번 타자정 되겠다. 구대구. 네, 구대구. 아 얼마 전에 유희관 씨가 그 뭐 응원하러 같이 가지 않았나요? 아, 너 있었지. 네, 저 있었고 그날도 그 찐팬구역 촬영은 아니었구나. 아무튼 뭔가 네. 하러 가가지고. 한화 그쪽에서 두산 레전드인데 네. 거기서 뭔가 해서 배신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진짜 응원을 하셨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저희 응원과 동작도 다 하시고 근데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약간 좀 위협감이 들었어? 위협 아 유희가 한데 근데 이관이 형 춤을 되게 잘 추잖아요 저희가 잘 알아요 예, 저희가 알죠 주세요. 아 회식 자리에서 댄스 그냥 예, 엄청났습니다 예. 뭐 웰시콕이에요 운동이 힘드는 게 그렇죠 예 그날 예. 어우 역시 하체가 어우 뭐 대단했죠. 유희관 다정한 남자인가요? 너 구토하신 건가요? 그 이름 석자에 뭐 나왔는데. 역류성 식도염으로 바로 일어나 버리는데. 이름 석자에 이름 유희관 진짜마자 그냥 억구역질을 하셨어요. 오케이 대답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우수환 씨는 계셨는데 하지원 씨는 유희관 씨랑 같이 안 있으셨군요. 네 없었습니다. 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때 그 퍼포먼스? 아 퍼포먼스 중계 잡힌 거 나중에 짤로 봤는데 진짜 위화감이 들던데 너희 자리를 위협할 것 같다. 그러니까요. 아 춤 진짜 잘 춰. 그렇죠. 유연해. 알겠습니다. 유희관은 재밌는 남자인가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남자 또 다르죠. 그렇지 그냥 재밌는 남자. 사람이 적당히를 몰라.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으면 또 그게 예 그렇죠 좀 그냥 예. 웃음이 나야지 웃음이 예. 막 터지는 남자는 또 아니죠. 그거는 위험해요. 반대 쥐나면 안 돼. 예. 과유불급. 너무 재밌으면 또 안 돼.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코너 마피아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4인 마피아 게임이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룰을 설명해드립니다. 4명이 제비 뽑아드립니다.
룰 설명 이제 나중에 들어갔다가. 네. 듣고 오셨습니다.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마피아를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의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어? 예, 하나 뽑으시죠. 예. 어, 역시 쇼맨십이 좋으시네요. 예. 어, 질 수 없지. 질 수 없지. 어, 기세 봐. 네. 자, 뭐, 손으로 잘 가리시고. 네. 예. 보시죠. 그리고 그, 만약에 마피아 걸리시면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는데, 잘 외우세요. 왜냐면, 그거 왜요? 다시 펼쳐보고 그러면 티나거든요. 공통 토크 주제는 어차피 다 같이 쓰여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써놓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열려? 자. 할 얘기가 많겠네요. 오늘. 내가 해본 재미있는 알바 에피소드. 내가 해본 재미있는 알바 에피소드.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쓰여 있으시고 예.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는데 보고 잘 외우세요 지금. 딴 사람들은 안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피아들이 머리 쓰다가 계속 생각하다가 까먹고 다시 펴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두 번 보면 저희 대부분 마피아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통계적으로 두 번 본 사람은 거의 마피아였다. 근데 그럴 수밖에. 예. 근데 저번에 마피아가 아니었는데 한 번 더 보셨는데 누가? 그런 분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드물게 계시는데 예. 그리고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리고 조심하세요. 물통에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컵에다가 종이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넣지 마시고요. 네네네. 자, 어유. 저는 누가 피 흘린 줄 알았어요. 우수한 씨. 너무. 근데. 어, 창비하게 왜 그러세요? 와인 드신 줄 알았어요, 혼자서. 아, 이거 얼마나 다정치 못해. 가만히 있으면. 다정은 포기했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이거 막갑하네. 너무 재밌죠. 이게 또 이렇게 재밌다고 토스를. 너무너무야, 저 사람은. 아, 너무너무 재밌죠. 무례한 거죠, 이런 거는. 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알바 에피소드. 두 분이 근데 알바를. 그러게. 하지원 씨는 네. 고깃집 알바가 처음이신가요? 네. 거의 처음이고 저는 알바 경험이 좀 있습니다. 아, 좀 그 외에도 있으세요? 다양하게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고 이때 바로 시작하셨으면 그걸로 쭉 하셨을 텐데 다른 일도 하셨구나. 아, 근데 저희가 일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일이 한번 줄었었어요. 한 달에 경기가 몇 개였고 그렇겠네. 그리고 저희가 아예 그 무관중하고 그렇지. 그 응원단까지 안 투입시켰던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안 돼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같이 그러셨겠네. 아, 수환 씨도 알바 경험이 좀 있으시고요? 네, 저도 카페, 뭐 PC방 이렇게 보고 또 그 그래요. 뭐라 하지? 그 되시요? 공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공사장? 공사장? 공사에서 그 그런 ENG 몸쓰는 뭐 그래서 몸쓰진 않고 네네. 그 이렇게 관리 관리해주는 행정직 행정 아니고 행정 아니고 아 뭐라 좀 퀴즈 공사장이라면 저희 스무고개인가요? 그 코너 속의 코너 이런 건가요? 아 뭐 잠깐 뭐 다 격리 네, 수신호 안전관리 수신호도 게임인데 신호수라고 해야 하나? 예, 그 차량이나 이렇게 안전 뭐 안전관리 차 아니고 그 약간 사람들 지나가는 못 가게 하고 어 맞아요 그게 신호수 어 저희 신호했었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것도 되게 힘든데 그것도 그렇겠네요 예. 저희 고모부가 그쪽에서 일해보셔서 그냥 잠깐 돈 벌라고 그렇구나 와서 알바라도 네. 해라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경험이 있으신 다행이네요 저는 왜냐면 두 분이 이제 막 그 어릴 때부터 치어리더 일을 하셔서 없으실까 해서 여쭤본 건데 그리고 일단 넉살이 시범 어떻게 보이는지 보시고 저는 평생을 알바를 많이 했죠 자, 알바 에피소드. 예, 저는 한 서른까지 계속 알바를 했어가지고 예. 재밌는 게 많은데. 그럼 쇼미 직전까지 알바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제가 참가했을 때 식스였나 식스인데 그 전에는 한 1-2년 전까지는 돈을 많이 벌었죠 그때는. 예, 근데 이제 쇼미 2를 제가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네. 이제 했었어요 계속. 한 서른까지는 서른 한 스물아홉 여덟까지는 계속 했었어요. 그럼 작두 예. 이전과 이후인가요? 아, 작두 이전에도 꽤 그래도 일이 있었죠.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뭐 한 작두 한 28대니까 한 27, 8까지는 아무튼 했었어요. 거의. 그때 이제 플스방 알바도 했었고 네네네. 제가 또 알바했던 것 중엔 제일 오래 했던 게 빵집이랑 학교 급식 배식 알바. 우와. 예, 왜냐면은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음악 작업을 해야 되니까 낮에 빨리 끝나는 거 3시면 끝나요. 급식은 애들이 밥 먹고 식판을 걷어와서 닦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또 제 입으로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또 어머 남학생이
그러니까 여학생, 여학생, 여학생이 네. 어. 남학생의 편지는 약간 살인예고 같은 정보장 같은 느낌인데 반드시 똑바로 하라고 물음표가 네. 엄청 많은 그래서 너무 뭐 감사하다 어, 이 뻥을 치네요 뻥 치는 거 보니까 아 마피아 같습니다 진심이 진짜예요 저는 거짓말이라고는 몰라요 엥? 엥 웃기네. 어, 엥.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때 뭐 저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뭐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뭘 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근데 진짜 뭘 하다가 받았다고요?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왜냐면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 머리 길어가지고 혹시 무슨 언니신 줄 한 거 아니에요? 소세지를 많이 주셨나? 아니요. 대식은 안 해요. 그때 했던 거는 사실 완전 꼴은 완전 최악이에요. 그 저기 커다란 앞치마 그 왜냐면 음식물을 저희가 또 수거를 다 해야 돼서 예, 굉장히 또 그런 것도 많이 튀고 좀 더러운 상태였죠. 예, 하지만 그때는 좀 뭐랄까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조금 나쁘지 않아. 마기꾼이었다. 마기꾼이었죠. 아, 마기꾼이고 머리 길고 그러니까 네. 언니인 줄 알고 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언니 너무 아니, 좋아요. 스승의 날 때 이렇게 단체로 다 편지 쓰는 중. 제가 그 친구는 스승이 아니에요. 밥만 갖다 주고 식판 놔주고 예, 음식물 수거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랄까 좀 젊었어서 그랬는지 한 22, 23살쯤이었는데 그때. 예. 제시야 편지라는데요? 편지네. 아 편지네. 그러네. 진짜 짜증나게 하지도 마세요. 저의 그 소중한 추억을 찢어봐야 되지 마. 아니 그동안은 뭐 이제 마피아 그러면은 그래도 네. 좀 성의가 꿈인데 오늘 너무 성의가 없네. 지금 말이 돼요? 아 제발 아무리 마기꾼에 머리 길고 뭐 그래도 제발 이 라디오에 지금 같이 일했던 분이나 영양사님이 이거 듣고 계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뭐였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기억은 잘 안 나고 고맙다는 얘기들이. 네. 어떻게 이 내용이 편지는 있었다. 영국에서부터 그러니까. 시작해. 행운의 편지. 돈을 빌려달라 그랬나? 아니 아니 진짜로 편지나 받은 적이 있고 근데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알바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기억나는 게 제가 그 닌자라는 술집에서 일을 했었어요. 예. 왜 오피니님 왜 닌자요? 네 예, 왜냐면 거기가 되게 독특한 컨셉이었어요. 문이 그냥 미닫이가 아니고 커다란 문짝이 이렇게 회전문이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와. 술집인데 애들 막 못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빡빡이었는데 저요 저. 그때 20살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무조건 3mm였거든요 머리가.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좀 누가 번호도 물어보고. 고등학생 때 술집에서 알바를 했다고요? 아니 20살 때. 고등학교 때부터 20살 초반까지는 제가 3mm를 유지하다가 22살 때부터 길렀거든요. 예. 그래요. 자꾸 못 믿을 얘기만 쏟아져서 어디가 진실인지 그러니까 약간 진실 같은 걸 얘기하고 섞어야지 어렸을 때는 이거보단 낫어요 지금보다는 좀 나았고 네. 아 근데 알바가 주제인데 지시어가 편지가 나오면 만들기 어렵긴 하겠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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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들어보죠 그냥 자랑 좀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내용 어떻게 기억 못하죠 평생 한 번 받은 편지를 아니, 그냥 고맙다는 얘기밖에 없었어요 뭐 그냥 뭐 막 그렇다고 막 뭘 막 너, 오빠 너무 멋있어 이런 얘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때 그 별명이 네. 이승기였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승기였고 마스크 쓴 이승기 예 마스크 쓴 저희가 저승기라고 무서운 저승기 왜 아 저승기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김경식 형님과 이제 그게 합쳐져서 항상 이승기와 김경식 구겨진 이승기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이 세계의 이승기 같은 예. 예. 지옥에서 온 이승기라는 별명도 있었고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번호 따였다 이승기 번호를 네.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고 번호 물어보고 오. 편지를 받고 승기 아 이거 읽어도 돼요? 무슨 승기? 당연히 안 되죠 무슨 승기라 그랬어 하지만 웃기네요 무슨 승기라 태무승기 태무? 이게 뭐야? 알리승기 뭐야? 아 그냥 너무 무맥락이잖아 진짜 이런 건 싫다고 네.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 거짓말 잘 들었고요 오, 먼저 하지원 치어리더가 네. 한번 알바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다양하게 했는데 오래 길게 한 건 없었고 저희도 이제 그때 경기 때랑 병행을 하면서 했어가지고 오전에 알바를 하고 경기를 뛰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바쁘셨네. 오래 못했어요. 거의 근데 닭갈비집에서 좀 많이 알바를 했고. 그럼 이렇게 그 이것도 하셨어요? 아 그거가 다 돼서 나와가지고 볶음밥만 해줬어요. 서빙하고. 근데 되게 약간 뭐랄까 난이도 있는 것만 하셨네요. 고깃집도 원래 되게 힘든데. 제가 약간 좀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힘 쓰는 걸 잘해서 고깃집 알바도 편하게. 언제 집에 손으로 하고 막. 에이, 손바닥을 지금 테이블에 대시면서 이거를
아 이게 머리가 필요한 알바들이 그렇게까지 머리를 써야 되나요? 아 그래서 제가 샌드위치 알바도 했었는데 샌드위치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웠어요. 왜요? 그거 뭔가 이게 메뉴를 받으면은 그걸 다 외워가지고 1분 안에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에이 뭐 쉬해 나무 게임도 아니고 아 레시피가 복잡한 아 그거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주문하면 그거 뭐 갑자기 까르보 샌드위치 만들래요 1분 안에 아 그 지하철 1분 안에 꼭 있어야 돼 어, 금방 해줘야지 아 그 지하철 샌드위치 네, 아, 아니요 그거? 거기 말고 또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옵션이 많으니까 샌드위치는 어, 맞아요. 그 지하철 샌드위치는 근데 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아~ 그래서 난 되게 떨릴 것 같아요. 어, 저도요. 막 저도요. 오이 올려야 되고 저도요. 막 소스라도 잘못 뿌리면은 속일 수도 없어. 맞아. 내가 달라고 했잖아. 그거 부르시면 그래. 어떻게 해요 이러면은. 맞네. 네. 아 그 아, 부담스러운 건데 그건 근데 조금 그 힘드셨다. 어 아니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몸 쓰는 것만 했기 때문에 거의. 꽤 고깃집은 진짜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어, 그쵸, 그쵸. 불판도 날라야 되고. 허리 힘으로. 예. 그래서 에피소드는. 아, 딱히 에피소드. 아, 그건 없고 그냥 해봤다. 네, 지금 네, 이력을 얘기하신 거예요. 네, 이력. 저희가 무슨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력을 얘기하시죠. 에피소드를 듣고 싶어서 그러죠. 하트 볶음밥 만들 줄 아세요? 어, 쓸 곳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안 했고. 그냥 하트볶음밥. 내가 무슨 어떻게 해석하신 거죠? 제가 무슨 가게 사장님 같이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아 볶음밥을 해봤다. 어 그렇구나. 아직은 샌드위치 할 줄 알고 하트까지는 제가 아직 에피소드 얘기하려고. 아 사장님. 어 뭐 번호를 받았 번호를 좀 따였다든지. 엄청난 인기 받았지. 꼭지 받았다. 장난 아니었을 난리, 것 같은데.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오 아니요 제 얼굴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고깃집 알바 같은 거를 하니까 맨날 이렇게 찌들어가지고 얼굴을 씻어내야 돼요. 그냥 경기 가기 전에. 맞아. 생얼로 그냥 알바를 하고 얼굴 기름기 있고 그리고 또 와중에 저는 그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거든요. 오 낭만. 아니 낭만이야 그냥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우수한 씨가 여기 좀 매기는 느낌인데. 낭만. 이게 꼭 찌들어가지고 기름때 간신히 씻고 자전거로. 우리 집 많잖아. 지금 파리 떠올리신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그 느낌은 아니지. 유럽 느낌이 아니에요. 바게트 들고 아니었거든요. 치열하게 사셨구나. 네. 자전거로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경력직이시고 하트볶음밥은 안 되는 걸로. 아, 에피소드 아, 재밌는 거 없는데 그냥 PC방 알바 했을 때 PC방도 하셨어요? 네, 사장님이 아무것도 없대요. 거기 PC방에는 이제 메뉴가 본인들 PC방에는 메뉴가 없어서 일하기 편할 거다. 음식을 안 해야 되는구나. 네, 하고선 여기 보이는 메뉴판이 전부다 해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선 딱 들어가가지고 첫날 이걸 받고선 메뉴판이 여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넘겨보는데 갑자기 구름에이드 막 에이드 HP포션 막 이런 거 구름에이드 HP포션 뭐야 그거 빨간색이야. 와. 그거는 이제 빨간색 음료. 예. 그런 거요? 와. 그렇죠. 어 근데 PC방이 사실 요즘은 먹으러 가잖아요. 아 진짜 먹고 마시러 가니까. 맞아요, 맞아요. 거의 이제 서빙을 엄청 하셔야 되더라고요. 알바하시는 분들이. 성주형은 PC방 가면 한 20만 원씩 쓰는 것 같던데. 30만 원 정도. 우와, 빨리. 계속 먹고 딱딱딱딱딱딱딱 긁어놓고. 게임은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그 사이에 한 2, 30만 원 정도. 그렇죠, 식사로. 큰 손. 먹을 것 현질하러 갑니다. 이런 손님 오면 싫죠. 그렇죠. 아무래도 힘들죠. 딸깍딸깍하면서. 단무지 많이 주세요. 100%지. 100%지. 어, 그렇구나. 네. 어, 그러면 수한 씨는 알바한? 저도 카페, PC방 이런 데서 했었다 보니까는 그리고 저희 제가 전에 하던 그 동네가 파주에서 일을 했는데 파주요? PC방 진짜 거짓말 안 하고 99%가 군인분들. 아, 미수 지역에 나와서 이렇게 또 즐기다 가시는 거죠? 카페에서도 이제 군인분들 많으시고. 그럼 막 번호 따고 번호 달라고 그러면 엄청 물어봤을 것 같은데. 소문 엄청 났겠는데요. 그래. 분명 두 분 일하는 데는 완전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대대장님도 오셨다고. 아 그리고 그 카페 사장님께서 너 뭐 2년 안 그때는 이제 학생 때여가지고 20살 때 2년 동안 했다니 왜 그랬죠? 사장님이 설마 에이 그런 사장님은 없어. 그렇죠. 그건 에이 이거 하지 마. 지금 고발하는 거 아니죠? 그 사장님 2년이니까 네, 그쵸 이게 2년이에요. 2년 갑자기 아가 왜 붙었을까요 뒤에 사장님이 2년 안에 뭐 얘기하려다가 2년 안에 니은을 꼭 넣어주세요. 이게 참 맥락이 사람은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것만 들으면 깜짝 놀라지. 근데 그분도 되게 젊으신 사장님이셨는데 2년 안에 잘 안 되면은 내가 이 가게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오 정말. 그러니까 너 무조건 잘 될 거 무조건 될 것 같다. 프로포즈한 건가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뜰 것 같다. 그러니까 잘 될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어. 말씀하셔 주셔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고 그좀 이제 그나마 그때보다는 어 근데 약간 사장님이 됐어. 약간 은사 같은 거네. 어 그러니까요. 어, 걱정 마라. 너 여기서 이거 알바하면서 지금 하는 일도 다 잘 될 거다. 어, 좋다. 오. 난 PC방 할 때 HP 포션 뭐예요? 이거 사장님 저 못 하겠어요. 이거 다 왜 우리 엄마? 브루메이드 못 만듭니다. 이러면서. 브루메이드 백과사전처럼 근데. 어? 잠깐 구름? 어? 어 구름. 브루메이드라고 하셨잖아요. 구름. 아, 네, 구름에이드 뭐, 뭐죠? 아, 구름 구름 과자는 아는데 소다 맛이 아 어, 소다 소다 맛이 나는. 어, 구름에이드 왜 그럴 수 있지? 어허, 네. 그래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진 않습니다. 약간 그쪽으로 계속 구름도 얘기 못할 정도. 구름도 모를 정도면 그런가? 구름. 예, 아 구름에이드 소다 위에다가 크림을 좀 올리는 게 구름에이드인가요? 그래, 그래. 오, 저도 근데 만들어 보진 않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네, 그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게 코로나가 격상되면서 잘렸어요. 새벽 알바를 못하니까. 갑자기 그렇지. 또. 아, 딱 그때구나. 네, 맞아요. 아, 20년 정도. 그래.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채팅창에도 똑순이 안경 쓰고 왜 이렇게 계속 그러냐고. 아, 근데 아이 없어요. 네, 스마일라시 그래가지고. 아, 스마일라시 그랬어요? 어, 저도 고민 중인데. 그 할 때 웃으면서 받아야 되는 거 알죠? 어, 그래요? 모르셨어요? 빵 터지면서 받아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똑순이네. 하회 탈표 정도 받아야 돼요. 네. 진짜 저는 결혼했고 애도 있어요. 네, 안 그러면 안구가 잘못 삐뚤어지기 때문에. 웃으면서 술술을 받아라? 네, 그래서 스마일러십니다. 어이가 없네 진짜. 하회탈 웃으면서. 야, 뭐 비행기 신발 벗고 타라고 이거 정도 수준 아니에요. 팔자주름 만들면서 받아야 돼요. 네. 아, 세상에. 네. 자, 그러면 이제 성재형이 좀 네, 해보세요. 어, 뭐 근데 저는 온갖 알바를 다 해봐가지고 어, 원래 또 뭐 아나운서를 일찍 시작해가지고 원래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저는 알바를 엄청 많이 했어요. 도시락 알바 옛날에 들었었고 도시락이 아니라 이제 그 탑차로 탑차? 음식 배달을 하고 네. 음식 차려놓고 아. 회수해 가고 또 설거지도 하고 음식 공장 알바였습니다. 아. 그것도 하고 뭐 카페도 하고 뭐 다 해봤죠. 고깃집은 안 해봤지만 네. 뭐 호프집 뭐 이런 것들. 카페 사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형님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후회하더라. 금방 잘렸어요. 무인카페. 무인카페냐고? 무인카페. 무인카페 내가 왜 들어가 있어? 무인카페 사람이 없다는 뜻인데? 아, 그 이후로. 아, 이후로? 아, 무인카페로 바뀌었다.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렇게 요즘은 아니에요. 성재형이 예. 일한 뒤에 기계가 탄다고, 그 아니, 기계에서는. 저는 모든 가게가 딸랑 하면서 소리가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옛날이라. 그리고 뭐 공사장에서도 일해봤고. 근데 제가 해봤던 최초의 알바는 우유 배달입니다. 오~ 예. 오~ 우유 배달. 우유 배달. 자전거 타고 하신 거예요? 어. 자전거는 아니고 그 카트를 끌고 카트. 다니면서 동네. 아파트 단지에서 예. 거기에 이제 우유를 이제 넣고 다니면서 이제 집에다가 우유 봉지에다 이렇게 넣어줬어야 돼요. 앞에 이렇게 문 앞에다가. 그거 엄청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맞아요. 어 그렇죠. 네. 한 5시쯤 일어났어요. 와 초등학교 6학년 때. 오! 예. 그때 이런 법이 없었어요? 네? 법이요? 네. 아 노동법 같은 거?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동네에서 네. 하는 정도니까 아~ 아파트 몇 개를 넣으셨어요? 아파트 한 단지니까 한 25개의 동? 아~ 예. 오 되게 많네. 그렇죠. 그걸 하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아 그때 방학이었어요. 아~ 네. 방학이어서 뭐 괜찮았고 그래서 우유 배달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네. 한 달 동안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쓰셨어요? 제 강아지를 샀어요. 아~ 괜찮죠. 네, 그 당시 10만 원이면은 지금으로 치면 그래도 한 1000만 원, 1000만 원쯤 되죠. 1000만 원. 누가 우유 배달에서 1000만 원을 벌어요? 한 달 동안. 1950년대 아니에요? 예? 50년대. 55년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50이긴 한데. 50은 맞지. 예, 뭐 짜장면 100원일 때 아니에요? 그죠. 댕댕이 이제 분양 받아 가지고. 예. 가지고 그 댕댕이를 또 평생 키웠죠. 아. 그 강아지가 와 근데 그렇죠. 그렇죠. 아, 형이 직접 그거를 분양 받아 오신 거구나. 그렇죠. 제 돈으로. 예. 제 돈으로 분양 받았으니까. 예. 어허. 그 정도. 그 말고도 알바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저는 대리운전도 하고 넉살은 지금도 알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요? 네, 배텐이 알바잖아요. 아, 언제 때려치지? 제가 악덕사장이죠. 악덕사장이죠. 네. 아 너무 감겨가지고 이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이곳을. 네. 오늘 이유식 하나 들고 가. 아, 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오가 대박이네. 2년 안에 성공 안 하면 이 자리 줄게. 나이스. 아니야,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야, 아니야. 하여튼 가져왔어요. 아니, 자꾸 그런 얘기 해, 요새. 야, 너가 해야지. 뭘 형, 제가 왜 해요? 넉텐. 넉텐. 자, 그러면 한번
수사를 해볼까요 이제? 아 하지원 씨가 좀 게임을 잘하시는 건 누구 같으세요? 저요? 네. 우수한 씨 너무 불안한 표정으로 지금. 네. 하지원 씨가 옆에서 얘기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근데 아니 수현님은 어깨가 범인처럼 굴리죠. 이렇게 갑자기 움츠러들 진짜로. 아니에요, 아니요. 네. 저는 약간 넉살님이. 아. 너무. 초반에 약간 너무 이게 너무 단어들이 많았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했죠. 궁금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다. 여고생한테 편지를 받았다는. 아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궁금한 것만 얘기해야 되니까. 예. 아,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 가끔은요. 이런 게 참 재미없는 남자죠, 그죠? 안 다정하고. 네. 어쩌라고요? 저는 제멋대로 삽니다. 날 안 봐줘. 아, 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닙니다. 예. 정말 아니에요. 진짜 아니고. 근데 오늘 솔직히 좀 어렵네요. 제가 보기엔. 네. 예. 지시어가 저는 그러면은 배성재 형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저요? 우유 배달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연탄을 배달했어요. 아, 연탄에. 아, 여기 우유가 지시어서. 아. 예. 아닙니다. 아니면 신문이나 우유가 신문 지시어 아닙니까? 아, 신문을 사실 하고 싶었어요. 신문 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었는데 신문은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게 우유였습니다. 신문이 조금 더 늦죠? 아무래도. 신문이 더 빨라요. 더 빨라? 네, 저희 때는 그랬어요. 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신문이? 신문,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니까 일단 친구들이 하면 따라하고 싶은 그게 있고, 아, 또 돈을 얼마 번다 그러니까, 오, 되게 큰 돈이니까. 그리고 아마. 애기한테는.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알바가 한정적인데, 그런 것만 아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죠. 가게에서 알바를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아마 애들 알바를 못 시키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때는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우유를 해가지고. 그때 사장님이 막 우유가 많이 없어졌다고 뭐 그런 얘기도. 아, 실제로 그런 얘기 좀 있었어요. 실제로. 아, 왜냐면 개수가 안 맞아, 이상하게. 항상 그렇죠. 분명히 수령해서 수첩하면서 아~ 배달했는데, 개수가 아~ 남아요. 그러면, 어, 이건 남으면 어떡하죠? 마셔야지. 아하. 아, 남아서 오히려. 네네. 그렇습니다. 너무 먼 옛날 얘기네요. 두분 태어나기도 한참 전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예. 네, 그렇죠. 예. 뭐 하세요? 저기 수환 씨 뭐 이렇게 불안해하시죠? 혹시 아, 저 지금 추리하고 있었어요. 아 추리? 네. 이거 별은 무슨 의미죠? 네. 별이 4개 있는데 다섯 개 채워지면 뭐? 추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같으세요? 저요. 네. 하여튼 어? 나름 네. 추리를 한다고 했는데. 네. 잠깐만 하트는 뭐야? 너 아까 하트. 어? 하트가 왜 나왔지? HP 포션? 하트 누가 얘기했지? 아까 뭐 하트라는 단어. 아 말씀하신... 하트 볶음밥. 하트 볶음밥. 하트 볶음밥. 오 근데. 성재형. 볶음밥! 그냥 질문한 겁니다. 아니면 볶음밥을 하실 줄 안다고 하니까. 하트 볶음밥? 하트 볶음밥 정도는 하는 게 이제 옵션이잖아요. 제가 살짝 수상했거든요. 아니, 하트는 안 나올 거예요. 아니요? 예. 왜요? 하트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단어가? 뭐, 나올 수도 있나? 있긴 하겠지만, 예. 뭐, 저는 아닙니다. 예. 하트 볶음밥. 일단 못 만드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죠. 예. 못 하트 볶음밥은 안 되는 걸로. 생각해보니까 좀 의심스럽네. 볶음밥 만드는데 하트 볶음밥을 못 만드신다. 아, 그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 이유가 없어서. 근데 지원님은 좀 차갑네 사람이. 어, 냉하네. 제가 하트를 왜 만들어야 돼? 그냥 밥이나 볶아 드시면 되지. 왜 굳이 하트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냥 뭐 얘 모양 하트로 만들면 되죠 이러면 되는데 제가 왜 만든 어이가 없네요. 하트라니. 만든 적이 없긴 하지만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트요? 예. 진짜 이유가 죄송합니다. 너무 예의가 없었네요. 제가 왜요? 그 원하시면 만들어드리는데 원한 분이 없었어요. 아쉽죠. 아 그래요. 추후에 언젠가. 아 차가워. 네, MBTI 차가워. 어떻게 되시죠? 저 ENTP입니다. 아 ENTP. 역시나 티백 티백입니다. 그렇군요. 하트를 제가 왜? 왜 하트 만들어야 되죠? 네.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참. 예. 그럴 수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요. 좋다. 너무 좋아. 최고야. 감사합니다. 하트 절대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하트 그냥 만들지도 마. 네. 네. 그러면. 근데 오늘 좀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 네. 저는 성재님 같은 게 왜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딱히 제시어 나온 뒤로 시작한 그 제시어 딱 뽑은 뒤로 뭔가 많이. 말수가 적어지셨어요. 무슨 제시어? 아 이거 쪽지를 뽑은 다음에? 네. 아 게임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사실 제가 너무 떠들면 그것도 좀 무례하니까 DJ가 말을 시켜드려야죠. 뭘 이제 와서요? 아까 전에 계속 계속 시작부터 무례했는데 이제 와서 무례한 걸 다시 진짜 웃기다. 이제 와서 차가워. 엄청나게 차갑네. 그러니까 아니 그거 와서. 아닙니까? 뭐요? 군대. 군대? 군인 누가 나왔다. 군대? 파주? 파주는 근데 군인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팩트입니다. 팩.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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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카페 파주에 부대 많죠. 예. 많을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도 이제 예. 본가 갔다 왔는데 버스를 탔는데 진짜 다 군인분들. 다 군인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앉으시라고 이렇게 자리를 비켜드렸는데도 안 앉으시더라고. 굳이 굳이 다 서서 가시더라고요. 멋있네. 야, 군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아, 양보한 이거 이게 옆자리로 갔죠. 앉기 편하시게. 근데 아무도 안 앉으시길래 살짝 뻘쭘한. 그렇죠. 네. 군인들 멋있는 척했네라고 하신 분이. 아, 옷 다린 거 구겨진대요. 서 있겠습니다. 아, 그렇네. 휴가 나오면 다 다려서 나와서. 그러니까 군인들 또 그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알아보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너무 떨려가지고 못 앉았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네. 화장 안 하고 이제 머리도 안 감고. 그러면 뭐 또 다른 제. 아, 그래도 예. TMI네요. 죄송합니다. 머리까지 안 감았다고. 아니, 머리가 안 감... 제일 쉬워서 말이지. 어? 머리? 이제 와서 머리를 지금 한다? 천재인데, 천재? 저는 오늘 성재형 봅니다. 저요? 예. 저 아닌데. 잘못 보셨네. 우유가 아니죠? 우유가 아니에요. 뭘 배달했죠? 솔직히 말하세요. 뭘 배달하겠어요, 그러면? 연탄. 연탄. 아무리 생각해도 형 때문에 연탄이야. 아니에요. 연탄 아닙니다. 저는 아파트 살았어요. 어렸을 때. 거의 뭐 그게 한국에서 최초로 지어진 아파트죠. 뭐 거의 초창기죠. 근대 아파트. 지금은 재개발돼서 없어졌고. 아하. 혹시 우유가 병이에요? 우유는 팩이죠, 팩. 아, 팩. 병 우유를. 병은 요즘 병 우유 나오나요? 진짜 옛날 아니야, 병은? 그리고 그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희 때는 급식 우유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도 있었어요. 두 분이 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니실 때 우유를 약간 반강제로 마셔야 됐어요. 맞아, 맞아, 맞아. 하나씩. 맞아. 몰래 땡티 타가고. 맞아. 맞아, 맞아. 예, 그런 타는 친구들이 있었죠. 200짜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그게 우유 업체랑 뭐 연결이 돼 있는지 방학 때도 그 돈을 내면서 집으로 마셔야 돼요. 아이고. 근데 그거를 대신에 방학 때는 딸기 우유, 초코 우유로 바꿀 수 있어요. 맞다, 맞다. 커피 우유도 돼.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배달한 게 다 그런 각양각색 우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흰 우유, 그 엄마들이 시키는 우유가 아니라 저는 조그만 200짜리를 계속 학생 집에 배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친구랑 마주친 적도 있어요. 문에다가 이렇게 우유꼬리에 걸 때 소리가 나니까 이제 누가 이제 문을 열었는데 어? 하고 이렇게 성재 이러면서 그렇죠. 나 초코 줘, 초코. 그러겠네. 그런 거. 네. 아, 그래 맞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다 먹었죠. 근데 네. 이게 조금 저는 그냥 뭐 다른 얘기지만 유당분리증이 있는 좀 친구들은 예. 저는 좀 민감해서. 저도 약간.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없는 걸로 먹거든요. 그렇죠. 두유다. 네. 맞아요. 유당분리증. 그때 저희 때는 그런 거를 아예 신경 도 안 써준. 우유 먹고 속이 안 좋다 그러면 나약한 애 취급받았기 때문에 야만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힘들었어요. 예. 락토프리 드셨고. 예, 맞아요. 예. 락토프리로 이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먹을 때 그냥. 저는 하지원 씨 봅니다. 왜죠? 소세지 아까 누가 얘기했죠? 소세지요? 피시방? 아, 소세지를 아까 많이 드셨다고. 네. 아, 내 급식? 소세지는 좀... 소세지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나 보면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올 때 소세지로 치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배식을 한 게 아니고 음식만 갖다 줬던 예, 그런 학생입니다. 학생이 아니죠, 저는. 예, 성인이었습니다. 어렵다, 진짜. 오늘 근데 좀 어려운데? 소세지죠? 소세지 아닐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수환 씨가 조금 약간 뭐랄까 위축돼 있죠. 예, 마피아로 들어오면서 조금 움츠러들고 조금은 예. 어깨가 약간 예, 진짜로 움츠러들고 올라가 가지고 추워요 아, 지금. 혹시 번호는 아니겠지? 아? 번호 세시언 번호를 따였다. 먼저 말 아니 그러니까 편지이구나. 아니요, 저도 번호도 예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럼 번호 예. 먼저. 그러셨군요. 예. 버스 누가 얘기하셨죠?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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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어 아니야? 아, 버스 너무 쉬워. 버스는 절대 아니야. 알바로 뭐 버스 타고 다녔으면 이거 너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자전거. 자전거. 그렇게 몸을 혹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전거는 좀. 자전거 잘 타세요? 자전거 완전 잘 타세요. 진짜 근데 자전거 진짜. 아 진짜구나. 아 진짜가 나타났구만. 진짜로. 생각했대 이제 손목도 잠깐씩 타다가 이게 핸들 돌아가서 명치 맞고. 명치? 대단해. 진짜인데 이건. 이 정도면 진짜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저희가 지시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중복돼서. 어떤 삶을?
하먹동이 하먹동이라고. 어느 동네죠? 자전처왕. 아, 어느 동네죠? 아 모르시는군요. 부천시 하먹동. 아 이게 어려운데. 아 난 배디 같은데 오늘. 아니, 저는... 아니면 수아님 아니면 배디인데 오늘. 그러니까 넉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예, 저는 진짜입니다. 예. 예. 넉살은 그냥 거짓말만 한 것 같아요. 알바살. 그냥 여고생한테 뭐 편지를 받았다는 것도 인기 되게 네. 많았어요. 저 그냥 꾸며낸 얘기인데 범인은 아닌 것 같고 범인은 근데 그런 거 거짓말한 사람 어디 있어요? 네? 그냥 다짜 고짜 에피소드 풀려고 편지도 받아봤고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진짜 에피소드 풀려고 처음 봐가지고 실제로 오 이런 사람을 아이씨 이분들 무서운 분들이야. 첫 만나면은 첫 만나면은 놀려. 소세지인 줄 알았는데. 소세지? 소세지 약간 가능성 있긴 한데. 소세지. 근데 너무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게 거기를 탁 치고 오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하지원 씨는 이 게임을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근데 약간 포커페이스 잘하. 그렇죠. 그래서 잘한다고 했어요 아까. 처음에 포커페이스에 약간 즐기고 있는 게 딱 느껴져가지고 제가 보기엔 아까 가볍게. 소시지 치고 들어왔다고 봅니다. 소시지요? 예. 구름에이드 근데 진짜 있을 법한 에이드라. 근데 구름에이드 진짜 있어요. 그렇죠. 뭐 이게 거품만 올리면 다 구름이지 뭐. 하지만 지금 차가워요. 그래서 지금 게임이 쉬워요. 너무 차가워. 이즈 피즈. 약간 이제 무서워지려고 그래요. 지훈이가 약간 오 지금 이제 저희가 만만합니까 이제? 이제 너가 이제 핫핸드로 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진짜 안경 알도 없는 것부터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볼까요? 가야죠 일단. 이제는 잡아야 되니까. 어 근데 또 진짜 투표로. 어렵네 오늘은. 수환 씨 누구 같으세요? 저는 저요? 네. 괜히 물어봤네. 베디 같다고요? 아 근데 또 형 성재 형의 얘기를 들어보니 지원님도 뭔가 진짜 약간 또 완전 또 완전 아닌 것 같지도 않고 약간 또 마피아 같기도 하고. 하지원 씨 믿고 한번 가보시죠. 에이 이렇게 몰아가기 몰래 타면. 아 저는 좀 팔랑귀여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근데 저도 알 없는 안경은 안 믿거든요. 아 그러면 알 없는 안경. 야 안경부터가. 안경부터. 우리는 기만하고 있긴 해요. 그렇죠 안경부터가. 이렇게 민심이. 이 안경에 대한 민심이. 아 근데 느낌은. 그럼 일단 그 소신 투표로 오케이. 이름을 외치면서 가리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원 씨 그럼 누구 같으세요? 전 수환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느낌은 사실 수환이. 그래요? 제가 나표였으면은 더 그랬을걸요? 더 티났을걸요? 네. 그리고 지금 충분히 티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지목을 안 하셨어요? 지목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몰아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 아니, 아까 넉살님 찍고선 그 다음에 수환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어요. 소신 투표로 그럼 한번 가볼까요? 가야죠. 뭐 네. 일단은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우수. 수아님 진짜. 아, 수아님이 대표 나왔습니다. 오, 왜 바꿨어 갑자기? 네? 왠지 들어보니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 신빙성이요? 네. 성재형인가? 아니. 수아님이 일단 정체를 지목 됐습니다. 진짜로. 세 표예요. 오. 몰표. 오. 근데 방금 저를 이제 지훈이로 해놓으시고서 갑자기 이렇게 변화구를 이렇게 아니 왜 나쁜 사람이에요? 게임을 또 아 저 선량한 시민이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온 건데 보여드리면 돼요? 자 정체를 공개해 주십시오. 이거 종이 보여드리면 돼요? 네 보여주시면서 저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의심스럽네. 저는 상품권 잘 쓸게요.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시면 됩니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 이런. 그러면은 아! 이런, 뭐야 진짜 이런, 아니에요? 이런.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아! 민심을. 안 돼. 이런. 왜냐면은 바로 이거 제가 말하지 전에 바로 아 뭔가 아쉬운. 아니 아니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제가 좀 제가 무슨 코를 했겠어요? 아니 아니 얘기는 하셔도 되는데. 아니 뭐 이렇게 감정이 남아요? 이 게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바로 성재형한테 말 꺼내기도 전에 라디오니까 저희는 리액션을 바로 한 거고 와 대박 코로 아프했죠 코로 아프 코프했죠 코프 저는 그냥 해요 코프 방금 코프했어 아니 아니 저는 그냥 보셨어요? 해요 보셨어요? 전 그냥 해요 보셨어요? 돌려봐도 될까요? 사패라서 가능한 거죠 이게 아니, 게임 아니. 중에 이 긴장된 순간 갑자기 아픔 안 했어 아픔 안 했어 코가 간지러워서 그래 코가 간지러워서 간지러운 게 코프 근데 바로 타겟을 바꾸는 거 보니까
지훈님 진짜 아니에요? 하지원. 저는 진짜 아니에요. 하지원 치어리더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차가운 여자, 역시 차가운 여자. 저는 하지원 씨 확신합니다. 와, 아까 예, 확신합니다. 지금 다 불신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 행동 패턴으로는 베디인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걱정이 왜 먹고? 아니에요.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묻어가지 않아요. 진짜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서 온 거였고, 근데 비로소 알았습니다. 지금 다 묻어져 있습니다. 너무 다 한 명씩 다 의심스럽다고 지금 다 말하셨어요. 하지원 씨가 게임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 봐. 아까부터 아까부터 고풍하더니 갑자기 이거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코가 간질간질해서 그래요. 아까 제가. 진짜 추한 표정이었어요. 고풍할 때. 아니 참으라며 여기서 살짝 참으라는데 나가라고요? 아니 제 얘기로 왜 이렇게 자. 아! 아, 미치겠네. 너무 어려운데, 오늘? 전 골랐습니다. 수환 씨 누구 같으세요? 저요? 수환 씨는 죽어서도 진실을 모르시고, 참. 이게 뭐야? 아, 자. 둘 다 너무 의심되는데? 손신 투표로 가겠습니다. 지금, 딱 보면. 녹살 가능성 없어 보이세요? 혹시? 혹시나. 초반에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이랬는데. 근데 편지면 저희 다 망신당하는 거예요. 아, 근데 편지 네. 너무 뻥이잖아요. 너무 뻥이어서 오히려 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넉살은 해요. 아까 한 번 진짜 짜증나. 아까 재채기하고 하품하고 그런 거 보셨죠? 너무 거짓말해. 아니 제 인생 살아보셨어요? 내 인생 내 추억 알아요? 방송을 거의 그냥 편의점 가듯이 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니 진짜야 정말이에요. 예. 차라리 하품을 입을 가리가긴 했지 정말 성의 없이 얼굴만 꾸기면서 코품을 거기서 아니야 감춘 거야? 아 그건 그럴 수도 있죠. 아, 뭐 참 내 얼굴 보지 마세요. 라디오인데 그냥 소리만 들읍시다 우리 서로. 자 그러면 아 진짜 소신 투표로 가야죠. 네 어쩔 네. 수 없죠. 하나 둘 누구 같으세요? 아니라니까. 아니 계세요 형님. 하나 둘 셋 넉살. 어? 어? 왜 안 해? 난 지원님인데 이게 범인이야 이게 이 마지막에 가위바위보 할 때 늦게 되는 것처럼. 근데 진짜 끝까지 고민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또 바꿨어? 예? 다음은 하품. 아니 이형 이상한 형이네. 근데 이 게임을 떠나서 너. 저요? 줏대가 없다. 아니 근데 오늘따라 왜 그렇게 이상하게 줏대가 잘 모르겠으니까. 감이 안 잡힐 때도 있죠.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자, 네. 네. 저는 지원님이었거든요 이번에. 네. 하나 둘 셋 넉살. 지원님. 여기서 또 죽대를 안 꺾네. 여기서 또 그걸 안 꺾네. 아 오케이. 가자. 마지막. 마지막 발. 이제 그 다들 한 표씩 나와 버리면 우수한 치열이다가 좋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베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 이거 얼굴 빨개졌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줏대 없는 형이 아닌데. 오늘 진짜 좀 모르겠으니까. 좀 이상했어요. 자, 광고 듣고 와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지원님이면 대박인데 이거. 맞아요, 진짜. 뭐가요? 저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다리를 떨고 계시는데. 오! 다리를 떨어? 이제 이거?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저 형은 떨지 않는 형인데? 진짜 차가운 형인데 저 형도?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텐 오늘 넉가지 마피아 오늘 하지원 치어리더 우수한 치어리더와 함께 게임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수한 씨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움츠러들지만 않으셨어도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깨를 움츠리고 게임을 하셔. 죄송하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제가 죽었는데 저는 정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환님은 확실하게 형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 지금 누군지 모르겠기 때문에 더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저 형 마지막까지 연기하는 때도 없고. 근데 저 오히려 넉살님이면 진짜 소름일 것 같아. 이제 와서 너 아, 진짜 안 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너무 절대 안 해요. 저랑 컨셉이 살짝 겹쳤어요. 나도 지금 약간 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약간 이건데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모르죠 당연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진짜? 저는 마피아가 맞지? 맞아. 제발. 아닙니다. 오! 잘하네.
하트 볶음밥이었네. 하트 볶음밥 아, 네. 아 급식이죠. 급식. 진짜 잘하네. 와 대박. 와, 이럴 수가. 그래요. 조수환 씨. 근데 먼저 줘야 될 것 같아. 누구 같으세요? 이제 누구 같으세요? 어 그럼 너 같. 왜냐면 진짜 아니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잘해. 자갑네. 하지원. 넉살. 누구 먼저 오픈할까요? 네. 저 진짜 아니에요. 진짜. 그럼 먼저 오픈. 넉살. 넉살 정체를 보여주세요. 진짜 잘하네. 뭔가 이거 살짝 어색했다. 진짜 잘하네. 그러니까 약간 복화를. 누가 아까부터 이렇게 사람 인생을 꾸며내니까. 수아님은 다시는 이런 이쪽으로 발돋들이지 마세요. 저는요 바로 시민입니다. 아! 오! 와! 진짜 잘한다. 소세지. 정말 죄송한데. 네네. 제가 진짜 못하나 봐요 사실. 왜 왜? 제 시어를 못 말했어요 제 시어. 에이, 너무 죄송해요. 아니 케이크인데. 그러니까 아~ 제가 그래서 정말 변명 한번 하자면은 수환이 아까 카페에서 알바했다고 네. 했을 때 네네. 그 군인분들 많이 왔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왜 케이크 주면서 이제 쪽지 준 거야? 이 얘기를 치려고 딱 아까 군인 얘기 했는데 치고 들어와가지고 아 양쪽에서 얘기해서 네 끝나고 근데 저희가 이거 소화 못하시면 룰이 있어요. 어떻게 됐었죠? 제가 얼마나 원래 제 벌금이 1,000만 원인데 내야지 벌금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래서 여기 내야지. SBS 로비에서 아직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못 내가지고 아쉽다. 하지원 출연은 네. 앞으로 이거를 출연료로 갚아나가는 개념으로 다시 자전거로 다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잠실까지 얼마나 걸릴까? 아 잠실이면 잠실이면 어이, 잠실이면 다행이지 뭐 그 대전에서 하시고 일로 오셔야 되는데 아 그럼 아, 100번 나오셔야겠네요. 그러게 와 이거 참 아, 소화를 못하셨구나. 그렇구나. 이래서 어려웠구나. 그래서 근데 어쨌든 느낌은 하지원 씨였어요. 저만은 이걸 했습니다. 그렇네. 케이크를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PC방에 한번 또 한번 얹어보지. 아빠 PC방에 케이크 안 파는 거짓말 쳐야지 카페 알바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케이크 하다가 웹디소드 할 때 뭐 망쳤다 너가. 우수한 씨 너무 갑자기 잘한 척 하지 마세요. 겁나 못하면 수아님은 진짜 가만히 계세요. 겁나 못하면서 왜 갑자기 잘한 척 하고요. 진짜 하지 마세요. 네. 넉살처럼 편지 막 이런 거 꾸며냈어야지. 꾸며내니까요. 보면서 약간 리스펙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타이밍에서 거짓말을 진짜라고.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하지원 치어리더는 앞으로 아, 100번 정도 저희 방송에 다시 나오셔야 되는 거라고 자전거 타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뭔가 100번으로 안 끝날 것 같아요. 하다가 또 이런 실수 해가지고 더 추가될 것 같아. 계속 저희 영원히 그럼 여기에 예. 머무르는 거죠. 제가 맞아요. 빠른 시일 내에 1,000만 원을 구해보겠습니다. 아, 댓글에 넉살은 마피아다인데 왜 거짓말을 하냐. 그러니까 왜 거짓말해요. 아 진짜예요. 시민은 진실만 야, 그 편지 둘걸. 아, 네. 나 진짜. 자 오늘 베텐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떠셨는지 너무 즐거웠고요. 예.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긴장이 다 풀렸네요. 아 그래서요? 그때 긴장 하도 안 하는 것 같았는데 아 약간 노래 부를 때 진짜 심장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된다니까 굳이 그걸 밀어붙이시더라고. 네, 오늘 집에서 계속 연습하고 왔거든요. 아 연습도 했어요? 연습한 게 그거면 좀 문제가 있네. 아, 그럼 지금 풀렸으니까 다시 한번. 문제가 다시 한번.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구만. 지금 하면 저희가 지금 녹음이니까 거기다가 그래. 꼬매드릴게요. 거기다가. 뭐 원하시는 노래 있습니까? 아, 뭐 준비하셨는 거야? 갑자기 주크박스야. 네, 아까 노래 다시 가요. 뭐 내 사랑 내 곁에? 내 사랑 내 곁에. 아 이러면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자.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오. 오~ 아 근데. 아니 근데 음색이 진짜 좋으니까. 그럼 이 노래가 이렇게 낮았나? 그러니까. 어떤 키로 부르는 거예요? 엄청 네, 묘한 키네. 어 근데 분위기가 되게 좋다. 잘하시네. 그래. 너무 큰데요, 저거? 이거 진짜. 짝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박수 쳤는데 왜 찌찌찌라 그래요? 아 이제 자존감이 낮아졌나 봐요. 세상을 꼬아보네. 찌찌찌. 기껏 박수 쳤더니 쯔쯔쯔 세상에 꼬아. 글씨가 너무 컸어요. 너무 차가워. 그래요. 너무 차가워 저 씨. 앞으로 네. 자주 오실 거니까 그때 노래 또 하시는 네네. 걸로 하고 수환 씨는 어떠셨습니까? 저도 너무 즐거웠고 마피아 게임 연습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제 마피아 게임을 함께 되면은 네네.
제가 아니, 모시면 승리를. 다른 코너로 모실게요. 네. 마피아 게임 너무 힘들어하셔서 좀 움츠러들지만 않았으면. 아 그래요. 네. 따뜻하게 입고 오셨으면 네. 네. 게임이 달랐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 요즘 너무 바쁜데 또 여기까지 목도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즐거웠습니다. 두 분 응원해드리고 넉살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게요. 네, 사진 하나 찍어야 돼서. 와,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케이크가. 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그 약점 잡아서 계속 모시니까.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다음에 완곡하러 한번 오세요. 완곡하면서 목소리 잃어서 나갈 것 같고. 아, 연습한 게 웃기네. 이제 할 줄 알고서 준비하신 거잖아요. 네, 대본에 써 있길래. 대본에 써 있길래. 아, 미리 대. 네, 여기 가운데 쓰시죠. 예. 아, 여기 썼지. 네, 여기서 이렇게. 아, 이건 뭐예요? 이거 뭐 들고 찍으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려 하셨나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진짜요? 네, 저도요. 아, 진짜요? 원래 안 드리는 거 지셔 소감 붙으면. 앞으로? 뒤로? 이건, 아, 앞으로. 어, 이건 농구복이네. 아, 그냥 이렇게 앞으로요? 그 방, 우수한 아니에요? 너무 둘 다 우수한이어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어, 저는 앞에. 제 것도 있긴 해요. 아, 어, 주세요, 주세요. 예, 다 주세요. 이거 열어도 되죠. 네. 아, 제가 열어요. 안 들어가죠. 머리를 안 쓰시네, 진짜. 몸으로 할까? 에이, 그,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거여서 또 한 요거를 네, 이렇게 아 그래, 좋습니다. 뒤에 이렇게 네네네. 아, 그럼 이름을 보여 주심, 이렇게 주심, 이름을 주심. 보여드려야지. 어, 네. 어디 가세요? 네. 서시죠. 위에 가운데 서시면. 목베개만의 포즈 있나요? 시그니처 포즈. 대태 변태. 대도 뭐 따봉이나 뭐 이런 거 있나요? 배. 어. 비유. 뭐예요 그게? 비유패. 아 저희 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만드신 거 지금? 네. 아 저희 걸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냥 이거 드릴게요. 괜찮아요. 뭐야? 비읍배? 화이팅! 그래서 이거 하나랑 무슨 말인지 되게 생각했는데 네.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한 칸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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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입니다. 하하. 아유, 그럼 대전에 항상 또 가셔야 되는 거네요. 스케줄 있을 네. 쉽지 않다, 내일 갑니다. 네. 대기 또 서울이 부르신 분. 저 진짜 그 쇼미더머니 저 진짜 고등학생 저 고3이어가지고 아, 나왔을 때 식스 때. 네 독서실에 있다가 그거 보러 가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M분의 1. 네. 다 진짜예요. 제 얘기는 거짓말이 없어요. 어. 다 편지도 받은 것들이 있고. 아, 좀 믿었어요. 제가 놀리지 말까 봐. 네, 수고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마피아가 아닌데 왜 거짓말을 하냐. 진짜. 아, 이 사람 불러 정말. 제가 안 돼가지고 그걸로 돼 있는 건데 제가 그걸 막 그래서 막 이거